센터 부산점입니다. 네, 요거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거 있죠? 요즘 연락 진짜 많이 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좀 저의 진심을 항상 담아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진심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연락 많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용도 깔끔하고 좋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힘이 납니다. 오늘은 신상 젤코코 10종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신상 그 10종이 되게 색깔이 정말 이쁘게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얘네들 지금 발색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랑 정말 많이 달라요. 진짜 이 색깔 그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와서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시죠? 저희 샘플 보내드리는 거. 진짜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제가 또 그거까지 챙겨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뭐 조금 걸릴 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를 딱 사시기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저희 신상 10종 사시면 지금 스퀘어 아트 브러쉬 11번 요거 나가고 있잖아요. 얘네는 모를 끝에다가 이렇게 수처리를 해서 나오는데요. 뒤에는 이렇게 스퀘어예요. 그리고 앞에는 아트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빳빳해요. 완전 흐느적거리는 그런 부채가 아니라서 얘네가 아트하기엔 되게 정말 편한데, 다른 아트들도 정말 많이 가능해서 이제 그 아트들을 한번 세미나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그냥 스탠다드 우리 우유빛은 항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젤코코 74번 한번 깔고, 그냥 손님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아트 그라데이션 한번 10종이랑 믹싱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우유빛을 발라드릴 때 손님이 이제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한 번만 까는 편이거든요. 뭐 두 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부분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 자라나는 부분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을 안 깔아요. 그냥 그건 제 노하우죠. 그냥 제 방법인 거고. 근데 이제 원장님들은 보시고 좀 하얀 게 좋다 그러시면은 두 번 까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한 번만 깔았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젤코코 지금 이번에 나온 106번 이용하셔서 한번 그라데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완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는 원장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영상으로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그래도 또 이렇게 저한테 구입을 해주시는 원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고요. 세미나 꼭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유빛을 깔고 나서 밑에 우리 107번 지금 반만 발랐어요. 그런 다음에 스퀘어 아트 브러쉬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땡겨 그라한다는 느낌으로, 얘를 이렇게 땡기지 마시고 요 앞에서 살짝 그냥 깐족깐족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깐족깐족 되려면 얘네들이 양이 정말 작아야겠죠. 양이 얇아야지 얘네들이 그라가 정말 제대로 보이세요. 그러면은 결 하나 지지 않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가능하세요. 근데 얘네들은 색깔을 되게 잘 조합을 사실 하셔야 돼요. 색깔이 너무 진한 애를 막 해버리면 결이 지는 거 보일 수도 있으신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좀 방법을 고안을 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퀘어 아트 브러쉬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정말 그냥 완전 베이직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자, 요렇게 하고 나와서 여기다가 만약에 투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108번 또 이용해 가지고 밑에다가 핑크의 반만 대신
조금 더 물든 느낌 많이 나게 만들고 싶어서 끝쪽에만 살짝, 그러니까 반보다는 조금 더 적게 해주셔서 브러쉬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손님 손 뒤로 만드셔서 그라데이션 살짝 빼주시기만 하시면 정말 쉬운 아트가 돼요. 이렇게 그라가 되죠. 보시면은 투톤 보이시죠? 지금 여기 그라데이션이 정말 완전 은은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에 정말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지금 이렇게 눕혀서 보면 그라데이션 된 거 보이시죠? 얘가 지금 빛으로 반사가 돼서 이렇게 막 얼룩져 보이는 느낌도 약간 드는데,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시고 이제 큐어 해주시고요. 저희 여기다가 조금 더 이쁘게 해주고 싶으셔서 뉴 마일드, 우리 마일드의 뉴 마일드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실린더 브러쉬 이용해서 탈탈 털어줄게요. 잠시만요. 실린더 브러쉬 6번 이용해서 살짝만 그라데이션 해주고 여기는 살짝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찍어서 그라데이션 올릴게요. 그런 다음에 큐어. 쉽게 반짝일 수 있다고 해서 샤인 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큐어 살짝만 해주고 그냥 털어주시기만 하면 요철 전혀 없이 반짝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탑젤이나 아니면 베이직 실루엣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저희 이번에 하드 노나이프 탑젤이 새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오늘 항상 되게 많이 벗겨지시는 손님이 계셔서 그 탑젤만 꼭 이렇게 갈려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끝이. 그래서 그분한테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반짝임이 되는 그라를 완성해보았습니다. 이쁘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투톤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색깔을 잘 골라야 되는데 109번 이용해서 투톤으로 하는 그라데이션. 자,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끌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고 거기 밑에 제가 너무 여름스러운 컬러를 골랐나요? 이렇게 반만 발라주셔서 지금 보시면은 끌고 내려와야 되는 컬러는 조금 더 위에만 발라주시고 내가 끌려 내려올 여기는 조금 더 넓게 발라주셔서 여기에 폭을 살짝 줄여서 이렇게 끌고 내려와 주세요. 이때 닿을랑 말랑 하는 느낌으로 얘네들을 끌고 내려와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브러쉬는 거의 눕히다시피 눕혀서 그라데이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손을 좀 돌려서 밑에 있는 컬러 한 번 더
끌고 내려오면서 얘네들 경계 살짝 톡톡톡톡톡톡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톡톡톡톡 쳐주세요. 정말 촘촘하게 해주셔야 돼요. 얘가 막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면 요 중간이 색깔이 약간 비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건 지금 두번더 들어갈 거라서 자, 요렇게 해서 그라 해주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 요렇게 경계가 많이 지지 않게 그라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요렇게 하고요. 넣을게요. 10종 칼라 모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투톤 들어갈게요. 다음 똑같이 발랐던 것보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서 발라주시고, 그리고 내가 발랐던 것보다 또 조금 거의 약간 맞춰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밑에는 자,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얘네들 경계를 살짝 두고 여기서 또 그라데이션 할게요. 조금 더 내려주시고. 촘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붓을 너무 길게 빼시면 안 되고요. 자, 살짝 위로 올려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있고, 또 살짝 올려주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내려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면 거의 결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막 이렇게 확확 내려버리면 얘네들이 결이 나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전혀 안나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로 돌려서 그라데이션 또한번더 들어갈게요. 끄집고 내려와서 그랑 또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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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라데이션이 또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여기는 얼룩져 보이는데 여기서 봤을 땐 전혀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일단 요렇게까지 해서 큐어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도 나는 약간 얘가 얼룩이 져 보이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제가 실물로 봤을 때는 얘는 그렇게 막 결이 져 보이거나 그런 데는 없는데 약간 요렇게 희끗희끗한 느낌이 드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우리가 조금 얘가 컬러 자체가 그렇게 막 진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 나오는 애가 아니잖아요. 한 번에 발색이 되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스퀘어아트 브러쉬 묻히셔서 조금만 이렇게 쳐서 없는 부분만 살짝 쳐주셔가지고 브러쉬 닦아주시고 그 부분만 살짝 더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묻혀서 없는 부분만 살짝 끌고 내려오면 더욱 은은해 보이는. 이렇게. 자, 그다음 탑을 발라서 정확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모든 그라데이션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른 그라데이션 기법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한테 핸드폰 번호로 주시는 분들은 저희 그 항상 공지가 가거든요. 항상 저희가 무슨 뭐가 있을 때마다 항상 보내드리는데, 그 공지가 갈 거예요. 그러면 그 공지에 따라서
하시면 되세요. 와, 이쁘죠? 이렇게 거의 안 보이시죠? 이게 비치는 게 없는데 약간 화면에 약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더 했거든요. 그렇게 보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시니까 이제 좀잘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여기 보여드리죠. 요 번호를 남겨, 그러니까 안 사셔도 돼요. 번호를 남겨주시고 저희한테 정보 계속 받으시면서 나중에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구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시니까요.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문자 많이 주세요. 많이 주셔가지고 정보도 많이 교류하고 하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부산 아트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